아, 이번 반은 노랭이를 한번 끼고, 루는 이번 판은 봉풀주로 갑시다. 봉풀주에 신발, 배스켓, 통찰력, 피해 맛에 영리한 사냥꾼 들고, 상대가 좀 빡세면 방어 쪽으로 두 개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서폿은 노틸 아니면 나미 이런 거 나올 것 같고, 노틸러스가 나왔고, 노틸만 마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노틸러스가 아무것도 못하게 쟤만 갖고 놓으면 됩니다. 라인전. 근데 우리 정글이 우디르네. 아, 물론 우디르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, 그렇습니다. 제가 요즘 일렙 설계법에 대해서 살짝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, 제가 애초에 만들어놨던 설계들 자체가 제일 효율이 좋은 그런 설계들 뿐이라 크게 막 바꿀 건 없더라고요. 어쨌든 상대가 여기서 막 방해질 하기 시작하면 초반에 이득은 못 보고 시작하니까. 그래서 요즘 생각했던 게 박스를 원래 두 개까지 설계해놓고 여기서 설계를 하는 건데 아직도 안 갔어 이것들. 자르반이 아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살짝 애매한데. 제 퇴로에다가 하나 박읍시다. 도망갈 수 있는 퇴로에다가. 이것도 너무 멀리 박았고, 한 이쯤에 박아야 되는데. 지낼 건 잘 막혀진 상황이기 때문에. 너무나도 잘 먹혀든 상황이기 때문에 잡아줘. 아 여기 안 걸리네. 살짝 왼쪽으로 한 3cm만 돌렸으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살짝 아깝네요. 요거만 살짝 걸렸으면 바로 잡았는데. 설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득은 많이 봤습니다. 노티를 조금 괴롭혀 볼까 하는. 이런 식으로 노틸만 데리고 놓으면 됩니다. 크게 막 딱히 뭘 하려고 안 해도 돼요. 노틸러스 그랩 던지는 거 박스로만 잘 캔슬을 시켜줘도 얘는 6렙대가 아니고서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. 우디르가 마침 좀 아래쪽으로 오긴 하거든요. 기다리고 있다가 맹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. 전멸이 다 빠졌기 때문에 오면은 터졌죠. 이거는 템을 이렇게 사갑시다. 캐틀 특성상 견제가 좀 빡세서 포션 없이 라인전 하기에는 피해 맛 하나로는 커버가 안 돼요. 그래서 포션을 좀 사야 돼. 맞으면서 개공하는 거는 너무 익숙하다. 이제 라인이 당겨지는 쪽으로 형성이 되니까 살짝 뒤쪽에다가 설계를 해놓고. 그냥 설계는 미니언이 안 걸리면 베스트예요.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샤코를 좀 상대할 줄 아는 애들이 미니언이 가는 길만 따라서 가는 그런 애들이 좀 많습니다. 이거는 딱히 뭐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 두 개까지 찍고 상황 봐서 큐선만 하든지 하겠습니다. 어디서 박스가 튀어나올지 모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설계인데. 사거리 때문에 조금 맞습니다. 요런 식으로 몰래 테러에다가 하나씩 깔는 거거든요.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
돼버리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. 테러가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상대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. 그래, 캔슬 해줍시다. 안 되네요, 잘. 솔로 한 번 더. 좀 위험했다, 이거. 박스로 라인 한번 유지시켜주고. 목표를 포착했다. 갑시다. 서폿이 티어 올리기는 훨씬 좋다니까요. 탑보단. 가볍게 딜교환. 박스가 저렇게 퇴로 쪽에 깔리면 아니 딜을 넣기가 힘들어요. 무조건 뺄 수밖에 없기 때문에. 이런 식으로 딜교환을 하는 건데 저게 누적이 되면은 딜교환을 하는 척 하면서 개공이 돼버리니까. 위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. 자르건 여기 있고. 미친놈들. 캐틀궁을 날라올 때 피했어야 됐는데 빨리 썼어. 탈복기 합시다. 이거 팔고 그냥 신발 살게요. 아, 위에 타줄 걸 그랬다. 제어와드 있었는데. 가셔야 되나? 권한님께서 다 씹어드시는데? 너무 불쌍하다. 어디서 렌즈를 뿌리고 앉아있냐. 에이 에이. 아, 아닐거라고. 어허. 유턴하면 뭐가 달라지냐? 권한께서 분노하셨다. 누가 우디를 무시했냐? 근데 우리 정글이 우디르네. 와, 명치 때리는 거 봐.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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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아! 지지. 아무튼 오늘의 샤코는 여기까지. 바이.